어제 우리 교육관의 남전도 회들이 모여서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좋게 됐어요. 우리 일부 예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조금씩 빈것 같이 보이는데 일부 쪽으로 사람들이 맞나? 이제 겨울에도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안쪽으로도 좀 사람이 많이 오고 앞으로 일찍 오시면은 이 앞자리부터 오시면 참 좋겠어요. 자, 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 천신을 섬기던 사람, 천신 그러면은 그이 귀신의 세계에도 이 바보들 먹으러 땡기는 귀신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귀신이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이제 그 천신을 섬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그 사람 귀신이 보이고 듣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더큰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어요.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 세상을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겠지만은 사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 그 사단에게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도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거, 깜깜하고 안 보이고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나와서 뭐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아지나 원숭이처럼 동물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 귀신의 세계, 이 사람은 귀신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천신을 섬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신이 내리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무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인 자기한테로 오는데, 아니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한테 할 거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셈 치고 그 신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신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점집에 이런 데 가면 점집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대요. 진짜는 진짜 신이 내려서 귀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가짜는 이제 귀신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집에 가면은 자기를 알아본대요. 자기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막 이렇게 대해주고. 나보다도 높다고 이렇게 대해주고 또 어떤 데는 가면은 귀신이 주라 그런다고 그뭐 점해서 뭐 모아놓은 거 이게 다이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아무튼 스물 아니 36살 된 처녀의 사람이 처녀인데 몸은 뚱뚱해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이 귀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 우리가 다 귀신은 섬기면 섬기는 대로 달려들어요. 그리고 귀신 가운데서도 바보들어 먹는 귀신이 있대요. 제사 지내면 뭐 하고 그러면은 그거들로 몰려드는 그런 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 귀신들이 조상 뭐 돌아가신 누구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아니래요. 귀신이 그렇게 흉내를 낸대. 왜냐하면은 이 귀신은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아니까 봐서.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미래도 말한대요. 그럼 미래를 말하면 돼도 맞고 안 돼도 맞대요. 되면은 어떠다가 맞는 거고 안 되면은 이제
이제 점쟁이가 이제 무당이 빌어서 이제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 막고 안 대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과거를 말하니까 귀신은 다 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과거를. 과거를 말하니까 혹해서 그냥 무슨 말 하나 딱 하면 맞아 우리 아버지 귀신이다 우리 할아버지 귀신이다 이러고 그냥 쏙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가 어려서도 뭐요. 뭐 동쪽에 손이 가면 예를 들어서 평촌에 집을 사놓고도 삼본에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사놓고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날씨, 뭐 사주, 팔자, 운명 뭐 이런 거 다 가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매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모를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데 이걸 떼내야 되겠는데 귀신은 그냥 붙잡고 사용해가지고 사용당하면 나중에 다 버린대요. 그래서 귀신에게 매여있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매일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사람이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나오려고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밖에 살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귀신이 붙잡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은 그 이제 귀신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으면 해꾸지 받는다는 걸 알고 한 10년 정도 이제 그걸 안 하다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도 아무튼 죽을 결심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죽을 결심을 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신이 내려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자기 아는 언니가 이제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해서 예수를 영접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한 번으로 해서 안 되고 더 해달라고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도 귀신을 봤는데 신이 내리게 하는데 신이 내리게 하는데 정성을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날 잡아서 벼르고 해서 신을 받는데 그 신 내림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데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받았대요. 신 내림 할 때 그 신 내림 구달 때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고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영접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애써서 저런 귀신도 봤는데 하나님 신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해달라 다시 아까 그 영접기도 다시 해달라 세 번을 그렇게 다시 해달라 세 번을 그렇게 했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은 귀신 영역에서 산 거예요. 보고 듣고 이제 들리고 그러니까 귀신 영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지고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 마음이 자유하고 우리 마음이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다른 세계를. 이제 문제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자꾸 죄 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잃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우리가 빛의 삶이라 빛의 삶.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에요. 이 말씀도 빛이고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산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여기 그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 권세. 그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딱 받으니까 그렇게 보이고 들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 이제 새로운 영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생생한 거죠. 그렇게 그것에 매어서 그것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고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영역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분만 있으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 잃어먹었어요. 문제지, 잃어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잃어먹은 게 아니라 다시 더 우리가 얻고 알고 더 얻고 채워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알고 바로 알고 그걸 더 얻어서 우리가 더 우리 속에 더 주님의 빛으로 채워서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더 채워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어둠에 매였던 그런 것에 끌려댕기던 날, 달, 뭐 무슨 뭐 시, 때 이런 것에 끌려댕기고 매여서 못하던 여러분 결혼을 해도 무슨 뭐 길이 있고 뭐 무슨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게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날씨만 좋으면 좋고 그 상황은 좀 좋고 시간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매여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 믿는 권세 이런 걸 얻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둠에서 자유 빛으로 그리고 잘못된 데서 옳은 대로 바꿔져가는 잘못된 삶을 우리가 잘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잘못된 데서 바른 길로 돌아오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혈통 뭐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뭐 노씨, 채씨 이렇게 다 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그래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도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그 옆에 가만 기도 어떻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옆에 가만 듣고 자 아들 기도하는 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형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기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야지. 야 너가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 아니냐? 이건 이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사람 모두에게 영이 있어요. 육신은 다 차이가 있을 건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 그런 것은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가 이제 언젠가 저 천국에 가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형제로 그분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뜻이나 방법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 거예요. 이건 이따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이제 14절을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1절에서 이제 쭉 보면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말씀이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 우리 읽은 내용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사이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바위 속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살짝 성경에는 등을 조금 보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산으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 얼굴을 못 보니까 나중에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참 조금 그것도 이렇게 본데 하나님을 보면 뭐 살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고 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오래. 실제로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만 직접 하셔도 못 감당하잖아요. 사람들 다 엎어지잖아요. 아 모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땅에 엎어져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한테 말하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 죄로 타락돼버린 우리 인간의 존재와 창조주 하나님과는 너무 다릅니다. 원래는 이 두 개 같이 뭐요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락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물론 구약의 다른 개개인에게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이나 성경에 신약성경에는 이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거죠. 그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양이나 깨끗한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이제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이제 실제 오셔서 죄 없이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데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한강을 가다가 길을 건너가다가 이게 개미들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부러지고 깨지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말을 아 개미야 미안하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안 들린 줄 안 통하죠. 개미한테 전달되려면은 개미의 모습을 하고 가야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미래의 세계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 말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은혜는
우리 점점 더 빛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 좋고 예수님과 연합돼야 돼요. 연합돼. 그분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땅의 지혜하고 다른 땅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1장 읽어보면 두 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땅의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지혜를 하나님 어둡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은지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면 그걸 내 지혜처럼 그렇게 갖고 살아가면 자신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굉장한 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의로움이 되셨다.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국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족한 이것을 그냥 붙들고 그렇게 나는 부족하다 그러고 살지 말고 자꾸 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고 또 자꾸 기도하면서 나가서 주의 의로움이 내 속에서 이만큼 하던 게 더 커지고 커지고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자라서 의로 가득 차기로. 할렐루야. 이 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의가 빈약하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자꾸 내 속에서 거짓이 나오고 뭐 불평도 나오고 뭐요 미움도 나오고 시기심도 나오고 걱정심도 이런다면은 이것은 이런 상태로 계속 하나님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런 의로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점점 더 그게 이제 아까 은혜로 됩니다. 점점 그런 의의 것이 내 속에서 점점 더 자라서 점점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게 점점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키가 점점 커가듯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도 점점 의가 자라나서 죄 짓던 사람이 죄 안 지어지고 싸우던 사람이 안 싸워지고 할렐루야. 신경질 부리던 사람이 점점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게 점점 실제로 우리 속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내가 만약에 신경질 내고 이러고 사면 근심 걱정도 같이 있고요. 미움 시기 질투도 같이 있고요. 열등감도 같이 있고요.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주님을 바로 배우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 아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과 좋은 것들이 우리 속으로 더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라 그래요. 이 속에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많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속에가 들어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없는 데 만들어 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애를 써서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걸 했어요. 돈을 버는 것처럼 힘써야 돼요. 돈을 버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써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고 여 하나님께 힘써.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배를 예수께 담아주신대.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 진짜 보여야 될 것은 안 보이고 안 보이려야 될 것은 더 크게 보이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건 엄청나게 손해요. 엄청나게 손해. 얼마나 손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보이고 주님이 말씀한 것들이 더 보여야 그걸 더 잡으려고 갈 텐데. 여러분 여기서 딱 듣고 정신 차려서 아 그게 뭔가 그렇게 하고 자꾸 좀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 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더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낮춘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낮추는 거고 그분의 말씀 무시하고 살면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더 낮추고 순종하고 살 때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영향력이 내 안에서 커질수록 아까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요. 그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돼요. 그분의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이도 깨끗해지고 삶도 깨끗해지고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지만은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고 잘못된 삐뚤어진 삶에서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과 보호하심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저 천국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뚤어진 삶이 바로 되어지고 우리가 질병에서 건져지는 거고 구렁텅이에서 건져지는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도 그래요. 주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나보다도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을 나에게다 채운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아 잠시 나 중심에 나는 내가 좋다고 그런데 이걸 내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를 맡기고 돌아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 땅에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새로운 땅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땅 하나님이 왕이 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 나라에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왕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러면 내가 그분께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고 그분의 자세를 갖고 살면 우리가 점점 더 처음보다 자꾸 더 전진되고 더 깊어지고 좋은 것들이 우리 안으로 점점 들어오고 할렐루야. 이 속에다 세상 것만 자꾸 담아놓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은 그냥 옆에 놔둬도 누가 안 훔쳐가요. 그 옆에 놔둬요. 옆에 놔두고 주님으로 채워요. 하늘나라로 채웁시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